2장 문서 작성하기입니다. 자, 2장에서는요, 문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할 줄 알고, 문서 작성할 때, 맞춤법 검사라든지 띄어쓰기 정도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문서 작성 1반입니다. 자, 문서의 정의, 문서란요, 사람이 생각이나 사물의 모양 등을 문자라든지요, 숫자, 기호 등으로 기록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회사나 관공서 등의 조직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록물을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문서의 기능에 있어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의사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보존 기능. 자, 문서가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돼서요, 보관되고, 그래서 그 자료가 역사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료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 보존된 문서는요, 다시 활용해서 경영 활동을 촉진시키는 자료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협조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를 전달하거나 회람하거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문서를 공유하는 기능. 그래서 문서는 의사 전달, 보존, 자료 제공, 그 다음에 협조,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작성 주체에 따른 분류.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눕니다. 자, 공문서라고 하면은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하기도 하고요. 공무원이 직접 접수한 문서는 다 공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일반 텍스트뿐만 아니라요, 도면이라든지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형태 등이 다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종류에는요, 법규 문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 회보, 이런 종류들이 다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문서인데요. 사문서라고 하면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문서도요, 만약에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공문서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작성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공문서와 사문서.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또는 접수한 문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공문서로 간주가 되고요. 개인이 이제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이제 사문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유통 대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대내문서, 사내문서라고 하고요. 대외문서, 사외문서, 전자문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유통을 했느냐에 따른 건데요. 조직체 내부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협조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문서, 이것은 이제 조직체 내부니까 사내문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시문, 전달문, 보고문, 선언통신문, 각종 장표 등이 해당이 되고요. 국민이나 단체 및 다른 행정기관에 오고 가는 문서, 예를 들면 통지문, 조회문, 의뢰, 뭐 소대, 그다음에 초대, 독촉, 독촉 등의 문서, 이런 문서들은 이제 사외문서가 됩니다. 자, 전자문서라고 하면요, 컴퓨터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 등 그런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해서 저장하고 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되는 문서, 이런 건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문서과에서 어떤 기관이 접수한 문서, 접수문서가 처음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과에서 접수한 문서를 처리과로 이제 배부하는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부문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부받은 문서를 결제권자가 열람에 붙이는 문서, 이런 걸 공람문서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람된 문서를요, 의사 결정을 위해서요, 일정 형식에 따라서 문안을 작성한 문서, 이것을 기한 문서다. 그래서,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 접수, 배포, 공람, 기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기타 뭐 일반 문서라고 하면은요, 장표, 어떤 매출 전표라든지 출고 전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문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표라는 것은요, 이제 어떤 사무 절차의 처리 도구인데요. 회계 장부 같은 거, 급여 대장, 주주 명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 문서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문서인데요. 정산표, 뭐 일개표, 월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를 작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요건인데요. 문서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표기법이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결성, 의사 전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요. 간결체로 문장을 짧고 긍정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라든지 문제점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성. 어떤 예문을 사용하고 표준적인 예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성, 경비 절감을 원칙으로 해서요. 문서 작성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성이죠. 문서는 증빙 자료라든지 역사 자료 또는 정보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가능한 상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서 작성의 요건이었고요. 자, 다음이 이제 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긴 문장은 적당히 끊어서 작성한다. 너무 길게 서술형으로 작성하지 말란 얘기겠죠. 주어와 수로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누가 주가 되고, 어디가 수로가 되는지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수식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아마도, 뭐 오히려, 도리어, 반드시, 만약 등의 그런 예고형 부사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공문서든 사문서든 작성할 때, 이런 문장 방법을 지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작성 원칙 두 번째인데요. 항목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번호를 매기해서 이제 항목을 구별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 맨 처음에 1, 2, 3이죠. 그 다음에 1 다음에는 가나 답니다. 1 다음에 가나 다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부터는요. 1이 다시 나오는데요. 가로가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네 번째 항목은 가나다에서 가로가 왼쪽에 들어갈 것이고요. 다섯 번째 항목은 양쪽 가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은 양쪽 가로에 가나다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1과 가나다를 다 쓰게 되면 이제는 일곱 번째에서는 동그라미 1, 2, 3, 여덟 번째에서는 동그라미 가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가로, 그 다음에는 왼쪽 오른쪽 가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1, 2, 3, 가나다. 그래서 여기 항목을 구별하는 이 방법,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한문과 같이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항목을 쓸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올바른 문장 작성법 및 맞춤법입니다. 자, 글자는요, 이제 쉽고 간결하게 한글로 작성을 합니다. 한글로 작성하는 게 규칙이고요. 공문서를 만들 때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끔 가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로 만듭니다. 그런데 만 이상의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억, 만, 이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 5천억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자, 시간은 24시간제에 따라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시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콜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3시 콜론. 이게 콜론 기호예요. 그다음에 20분. 그다음에 뭐 5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날짜 같은 경우는 점으로 구별을 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8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맞춤법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고요,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각 단어는요,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고요. 외래어는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24자모만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자모 같은 경우는 24자죠. 기역에서부터 히읗, 아에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24자를 사용해주면 좋고요. 요 맞춤법 검사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자 문장을 작성할 때 사용해주는 문장 부호입니다. 자, 온점 문장의 끝에 사용하고 있죠. 물음표라든 건 이제 의심이나 물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느낌표 그러면 이제 감탄이나 놀람, 명령 이런 것들에 이제 광한 느낌에 사용을 합니다. 자, 줄 이음표죠. 이것은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보충 설명 이럴 때 이용을 합니다. 자, 쉼표, 콤마라고도 하죠. 문장 안에서 짧은 그런 쉼 간격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따옴표입니다. 자, 대화나 인용, 특별한 어구에 사용하는 기호가 이제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자, 묶음표는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라든지 연대, 주석, 설명 이런 것들 적을 때 사용을 하고요. 중괄호는요,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대괄호 같은 경우는 이제 묶음표 안에 말이 바깥말과 안쪽 음이 다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대괄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 보호 등을 이용해서요, 올바른 문장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다양한 문서의 형식이 있는데요. 사내 문서라고 하면 이제 사원 문서로서 이제 회사 내에서 부서 간의 연락이라든지 통지 등에 사용하는 문서를 이제 사내 문서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명령 지시 문서가 있고요. 보고 문서, 연락 문서, 기록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내 문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회 문서라고 하면은요. 이제 바깥으로 이제 사내에서 외부로 뭐 국민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행정기관에 오고 가는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서라고 하는데요. 뭐 의뢰서라든지 통지서, 법률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서가 되겠습니다. 아, 기타 이제 의뢰 문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감사장, 초대장, 안내장, 부고장 등등의 이제 문서로서요. 일정한 형식 속에서 항상 성의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느낌이 좋게 요약해서 작성하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서를 만드는 서식 구성이 있는데요. 이런 문서는 누구나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계해야 되고요. 불필요하거나 이제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서식은 글자의 크기나 항목 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기입 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자, 사내 문서와 사회 문서 또 의뢰 문서의 형식이 이렇게 약간씩 다른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서식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문, 머릿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죠. 여러 가지 뭐 수신자, 발신자명부터 발신 연월일, 그다음에 직위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의 제목하고 그다음에 내용,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별기, 다음, 뭐 아래와 같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결문에는요, 그 담당자 명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내 문서의 서식 구성인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사내 문서의 서식 형태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예제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문서 기호 번호,
다음에 발신일, 다음에 연월일을 써도 되고요. 마침표, 연월일 대신에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구별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자명, 발신자명. 여기까지가 이제 두문 해서 머릿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거 예제죠. 부서, 문서, 기호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신자명, 그다음에 이쪽은 발신자명. 그다음에 연월일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두문. 자, 본문은요. 이 제목하고 여기 별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까지 있죠. 제목이 꼭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과 아래 별기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본문이라고 하고, 맨 밑에 보면 이제 담당자 명이 있습니다. 자, 담당자 명에다가 들어가는 내용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결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문 해서 사내 문서 서식 형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외 문서, 대외적인 외부로 갔을 때 이제 문서, 이거 이제 서식 구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문 머릿말입니다.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문에는 문서 번호라든지 발신 연월일, 수신인, 발신인 이런 걸 쓰게 되면 쓰면 되고요. 이거는 사내 문서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월일 같은 경우는 마침표 찍어도 되고요. 수신인 같은 경우는 주소를 써도 되고 뭐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발신인은요,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회사명, 직위명 이런 것들을 써도 되고요. 자, 본문이 약간 다른데요. 내 문서와 다른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제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표시해주고요. 전문, 주문, 말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 같은 경우는 용건을 말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 쓰는 부분이고요. 주문이 이제 핵심, 본문의 핵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결문에는요, 문장의 요약을 해서 매듭 짓는 부분이 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서는 전문, 주문, 말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라든지 추신, 첨부물, 담당자명 같은 경우는 이름을 써도 되고 직위를 써도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 다음에 두세 칸 띄어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봉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문서의 명칭과 수량을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이상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그 추신 다음에요 오른쪽 끝에 써주고요. 문서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상 끝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써주면 이 부분이 이제 결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서의 서식 형식인데요. 여기 보면 문서, 기호, 발신일, 수신자명, 발신자명 여기까지가 이제 두문이 되고요. 제목 들어가죠. 전문, 주문, 말문 해갖고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내용도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첨부물, 부기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담당자명, 뭐 이상 끝 여기까지가 이제 결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뢰 문서의 서식 구성입니다. 자, 의뢰 문서라고 하면은요, 뭐 감사장이라든지 초대장 이렇게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상대방한테 표시해주는 그런 문서가 되겠는데요. 의뢰문서는 최소 2주 전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됩니다. 청첩장이라든지 초청장 같은 경우는 미리 수신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송을 해줘야 되겠고요. 감사장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진짜 감사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이나 안내문 같은 경우는 모임의 주제를 쓰고요. 일시, 언제 하겠다, 장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날짜 표시할 때는 이제 요일도 가급적 같이 표시해줘야지만 상대방이 알아채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행사가 끝났다 했을 경우에 참가 대상에 대해서 립세션이 있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부고장 같은 경우는 그 부고장의 내용과 자손의 이름, 뭐 장일, 영결식장, 장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지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장 나오죠? 제목이 들어가고요. 간략한 내용, 장소, 시간, 전화, 약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구성 방법과 귀납적 구성, 요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역적이다라고 하면 중심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역적 같은 경우는 중심 생각이 문서의 처음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처음 부분에 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주제를 먼저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쭉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방법을 연역적 구성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거나 뭐 개별적 사례 이런 것들을 먼저 쭉 쓰고요. 중심 생각이 문서의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걸 귀납적이다라고 합니다. 강조할 내용을 문서의 마지막에 더욱 나오게 할수 있게 하는 걸 귀납적. 자, 연역적은 중심 생각이 앞부분에 있고요. 귀납적은 중심 생각이 이제 뒷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귀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있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다 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귀납적의 반대가 이제 연역적이니까 연역적은 앞쪽 부분에 중심 생각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 활용법입니다. 자,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떤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그래프로 만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했을 때 장점들이 있는데요. 잠재적인 문제점이 눈으로 확실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시계열적인 변화와 경향을 파악한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된 사항을 한눈에 표시하기가 좋고요. 그 내용을 이제 자체적인 구성 내용을 알기도 쉽고 어떤 목표 달성 등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로축의 항목을 표시해주고요. 이렇게 이쪽이 가로축이죠. 여기에 이제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1, 4분기의 변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가로, 세로축을 긋고 눈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요, 여기 항목이 이제 가로축의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를 표시해 줍니다. 선 모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량을 파악하기가 좋고요. 작성이 간단하고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데이터 전체를 원의 면적 100%로 해서 그 구성 항목을 비율에 따라서 부채꼴로 표시한 항목입니다. 눈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요소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한 5, 6개 정도로 제한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그래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항목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래프의 면적을 보고도 아, 이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좋은 게원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5장 교정부호입니다. 1과목에서 가장 쉬운 부분으로서요. 매회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정부호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일단 교정부호의 종류를 익히신 다음에요. 교정부호가 의미하는 말을 익히고요.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교정부호와 문서의 분량을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교정부호들을 연결하여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간격을 조정하는 교정부호입니다. 자, 사이띄우기 모양이고요. 글자와 글자를 띄어쓰기 할때 사용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붙이기 교정부호입니다. 글자와 글자를 연결시켜주는 교정부호가 되겠고요. 그 사이띄우기하고 이 붙이기 교정부호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반대의 역할을 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띄우기하고 교정부호는 비슷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줄 삽입하는 교정부호가 됩니다. 줄과 줄, 즉 행과 행 사이를 띄어쓰기 할때 사용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자 위치를 조정하는 교정부호입니다. 글자 위치를 줄 바꾸기 교정부호죠. 위에 있던 글자를 다음 줄로 내려주는 교정부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줄 읽기 교정부호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들을 위로 당겨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바꾸기하고 줄 읽기 이것도 서로 상반되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S자를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모양이 자리 바꾸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를 바꿔줄 때 사용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들여쓰기가 있고요, 내어쓰기가 있습니다. 이두 개도 서로 상반되는 교정부호가 되겠는데요. 자, 선이 있는 부분까지를 들여쓰기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내어쓰기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글자 간격만큼을 들여쓰거나 내어쓰기 할때 사용해주는 교정부호입니다. 다음은 이제 끌어내리기 교정부호하고요, 끌어올리기 교정부호. 두 개도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해주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만큼으로 내리고요, 또는 올리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자를 교정, 즉 수정할 수 있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사이띄우기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죠? 삽입 기호입니다. 이런 기호를 쓰시고 중간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주면 가운데 글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하고 하여 사이에 토자를 추가하는 그런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수정하는 교정부호예요. 어떤 글자를 새로운 글자로 고치고 싶을 때 사용해주는 교정부호입니다. 방향키가 수정하려는 글자를의 위치로 방향키가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지꼴이라고 많이 일명하는데 삭제하기입니다. 하늘과 이 글자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와 같이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에 이렇게 선이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그대로 두기예요.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하는 거니까 교정 전이나 후나 그대로 문자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바로하기 교정부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글자를 원래 위치로 바로하라 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